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자부심 담겼는데 태풍 힌남노에 휩쓸린 풀빌라 주인 본인 등판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떠내려가 버린 포항 펜션 풀빌라의 주인이 허망한 마음을 토로했다. 풀빌라 주인 A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집은 아침 일찍 여러 커뮤니티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온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가라앉아 버린 풀빌라의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힌남노로 인해 펜션의 피해가 크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인터넷 댓글에 부실 공사라든지 바이럴이라고 하는 등 농담 섞인 유언비어가 있어서 못 참고 글을 적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펜션은 20년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 노후를 위해 직접 지으신 펜션이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짓는 마음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고 자부한다라며 사진에 보이는 무너진 건물뿐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주차장 부지까지 약 30m 가까이 집안이 침식됐고 이것은 부실 공사가 아닌 상류와 저수지에서 물이 방류하며 위쪽 도로와 재반 시설들이 무너져 그 토사와 나무들이 떠밀려 집안을 침식시킨 것이다. 오히려 새로 지은 시동이 튼튼하게 지어져 범람하는 토사를 버텨주었기에 뒤에 남은 나머지 건물이 무사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새로 지은 건물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저희는 파산할지도 모르지만 짓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선 우리 집은 망했어도 덕분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셨다. 또 새로 지은 건물은 금가구 깨진 곳 하나 없이 튼튼했다라며 그런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건물이다. 부실 공사니 바이럴이니 하는 유언비어는 저희 가족에게 조금 아픈 얘기다. 부디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님분들의 대피가 끝나고 건물을 지키고 계신 부모님의 사진으로 마무리하겠다. 저희 가족의 아픔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